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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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워요. 어서 오세요. 누추입니다. 누추 안 해요. 사람 인테리어인데 언제 봐도 프로방스산 스타일. 프로듀서님은 옷 어디서 사요? 아니 뭐 그냥. 왠지 프랑스 남부 어딘가를 여행하던 도중 단조롭고 소박한 어느 작은 상점에 들어가서 구입한 느낌이랄까? 동대문 아닌가? 아니야, 남대문이야. 누나 나 기억해요? 여기 있는 건 알고 있었어. 아는 사이? 우리 누나랑 아직 친구 맞죠? 아, 누나 방금 나갔는데? 어, 인사했어. 이게 얼마만이지? 너 고등학교 때니까 8-9년 정도? 그땐 참 재밌고 귀여웠는데 지금은 멋있기까지 안 해. 돈도 벌어요. 결혼도 안 했고. 자, 아직 우리 데모가 정리 안 돼서요. 효봉이 한번 해줘야겠다. 이 두 사람 있잖아. 어? 둘 다 마음에 드는데 둘이 비슷해. 그또 무슨? 둘 다 유머 있고 잘생겼고 자상한데 둘 다 나만 봐. 계속 자꾸 날 본다 자꾸. 아 그랬구나. 아 눈 맞춰주느라 정신이 없었네. 어떡할까? 둘 중 누가 좋아? 넌? 몰랐구나. 모를 수 있지. 그 두 사람 만나는 사람 있는데? 그게 뭐? 왜 이래 촌스럽게? 아니 그러니까 그 만나는 사람이 서로거든. 뭔 소리야 뭐? 뺏으면 되지. 아니 둘이 만난다고. 둘이 뭐? 둘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둘이 만난다고.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둘이 사귄다고. 어? 그 이 바닥에서 알아주는 커플인데. 그래 넌 모를 수 있어. 그 둘이 사귄다고? 응 오래된 커플이야. 도시가 왜 외로운 줄 아니? 저 빌딩의 불빛들이 별을 대신하고 그 행성원의 사람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이지. 연예인인데 뭘 몰라. 너 다 알아. 야 밟으라고. 달리라고. 나 졸려. 야 밟으라고. 달리라고. 네 알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발차하세요! 발차! 너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니? 그 내가 오늘 입도 뻥끗 안 했어. 왜 뻥끗도 안 하냐고. 그게 얼마나 귀찮은 건 줄 알아? 알면 그랬겠습니까. 아 얼마나 귀찮으셨을까. 무시하는 거네. 내가 종편 토크쇼 MC나 보게 됐다고? 그러고 싶어? 그러면 네 마음이 편해져? 그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나쁜데 나빠하지 말란. 너 나 무시해? 그러고 싶어? 그러면 네 마음이 편해져? 혹시 원하시는 게 무시야? 그런 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시하는 거 그거 준비를 해볼게. 나 진짜 사람 귀찮게 한다. 아, 내가 댓글을 왜 했을까?
자,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 친구예요. 대학 동창. 예. 대학 동창.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네요. 욕도 잘하시고 술도 잘하시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죠. 여자친구들. 자기소개에 자기가 소민 씨 부른 건가 봐요. 두 분이 서로 자기하는 사이인가? 두 분이 정말 친하신 사이 같아요. 뭐 어쨌든 욕은 작년에 끊었답니다. 간혹 욱할 땐 욕 대신 가일 이름을 내뱉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열받을 때 가일의 상큼함을 떠올리면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술도 좀 끊으셔야 할 텐데. 여전히 술 좋아하시죠? 제가 많이 사랑하죠. 혹시 지금 음주방송 아니에요? 아, 이런 깔라만 씨. 어머, 솔직하시네요. 어제도 깔라가 되셨다고요? 아니, 깔라만 씨. 뭐, 깔라? 아, 쎄하다. 열대 과일이죠? 아, 네. 맞아요. 그 녹색 레몬? 와우. 아, 두 분이 정말 친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그 자기소개를. 여태 자기소개야, 여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걸 생각해 알아요?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왜? 열대 가일이니까 열대 맞았다고 하지? 자, 두 분이 정말 친한 사이 같아요. 그 말 한 번만 더 하면 진짜로 친해지겠어 아주. 잠깐 쉬죠. 녹화 5분만에 쉬어. 내일 끝나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요.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 네, 말씀하세요. 그 소민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 뭐 관심사가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무슨 일로 두 분 사이가 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소민이 탓일 확률 높을 거예요. 성격 그지 같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당할 만큼 오늘 그만큼 감독님께 실수한 건지 잘은 모르겠네요. 아, 네. 주제넘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인데 속이 좀 상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성격이 좀 그래도 속은 여린 사람이에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안녕히 가세요. 넌 자빠졌으면 일어나야지. 왜 그러고 있어? 인어야? 인어 공주가 아니고 그냥 인어? 공주는 왜 빼? 이 와중에 공주 욕심내고 있네. 욕심내면 안 돼? 전주한테 그만 안 돼? 그럼 전주한테 가, 이 새끼야! 지금 못 가. 왜? 나 다쳐서? 보너스 달이야. 무릎 막 다 까졌네, 이거. 피자 식겠다. 이것도 먹어. 많이 먹어, 우리 민준이. 왜, 왜? 우리 민준이 왜? 소민아. 응, 민준아. 이거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경우는 없어. 아니, 그건 가능한 거야. 이것 봐, 난 벌써 배가 부른걸? 아니야, 그런 건 이 지극한 사랑을 초월했을 때.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모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볼 때, 농부가 밭에 물 들어가는 거 볼 때, 배우가 매니저 입에 탄수화물 들어가는 거 볼 때. 아,
난 널 지극히 사랑하는 걸. 나 너무 배불러 죽을 지경이야. 너 이렇게 미칠 거면 그냥 먹자. 너 지금도 너무 말랐어. 아니, 당장 드라마도 없잖아. 먹으라고 그냥. 녀석. 먹다 말고 왜 열량 소비하고 그래. 나 배불러 죽겠대도. 우습게 디핑 소스 이거 찍어 먹을까? 맞다 맞다 찍어야지 듬뿍. 아예 그냥 이걸 취해서 먹을게. 응? 닭다리는? 아. 오빠도 먹을래? 자. 아, 배불러. 배 터지겠다. 뭐? 왜? 궁금하긴 하다. 왜? 뭐? 벌써 막히네. 올림픽대로가 왜 이렇게 맨날 막히는 줄 알아? 못 맞출 것 같은데. 올림픽은 축제니까. 역시 못 맞추는 거였어. 어떡해? 웃을까? 아니. 네가 고생이 많다. 뭐야? 왜 그래? 뭐가 임마. 왜 나 격려해? 더 불안해. 그러지 마. 그냥 너한테 음식 가지고 학대한 것 같아서. 깨닫지 마. 이상해. 더 불안해. 항상 네가 희생하는 거 알고는 있어. 지금 알고만 있을게. 그럼 너도 딱 한 번만 희생해 주던가. 뭐? 딱 한 번만 해줄게. 같이 백반집 가서 밥 한 그릇 뚝딱 해주고 싶다. 나만 말고 같이. 먹어도 돼? 알잖아. 나 안 먹은 거 자료 먹다가 중간에 멈추는 건 못해. 어이구. 와, 우리 인어 공주는 식성이 참 좋아. 잘 먹었어? 응.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뭐? 트름. 너 트름 소리 크잖아. 평소처럼 할 건가? 응. 시원하게 하고 싶어.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해. 응.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이거 벌레인 줄 알았는데 콩자반이네. 죄송합니다. 아니 몇 번을 타는 거야? 저러다 죽겠어. 이건 그만 찍자. 그거 알아? 몰라. 넌 표정과 감정의 변화가 너무 급격해서 편집을 어떻게 해도 잘 안 붙어.
자연스럽게 시간의 순서를 지켰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중간에 장면 하나가 삭제된 줄 알 거야. 이쪽 일하는 사람들 다 비슷하지 않나? 작가도 감독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넌 어디에 정붙여야 할지 모르겠어. 썰매탈 땐 20살짜리 애 같고 지금은 80살 할머니 같아. 최악이네. 20살부터 80살까지. 썰매를 좋아하는 거야? 한창 일이 바쁠 때 일이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런 날 스케줄 가기 전에 민준이 쫄라서 썰매장을 와. 신나게 몇 번 타고 시간이 흐르면 위기감이 밀려온다.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나면 일이 하고 싶어져. 자,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제 빨리 일하러 가야지. 죄책감을 동력 삼는다? 응, 그랬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어. 스케줄이 없거든. 민준아, 넌 위기감이 느껴지면 어떻게 하니? 글쎄, 내 위기는 대부분 너한테 서기 때문에 내 몸을 최대한 낮추지. 그러다 들켰을 때는 뭐 싸움을 못하는 척하면서 빙그레 한번 웃어주고 뭐 그래. 카메라 감독님은? 비슷해요, 월급쟁이라서. 일단 되게 쫄려요. 쫄리고 참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그럼 해요. 그렇죠. 넌? 나라고 다를까? 해결하기에 무언가를 하긴 해. 다 똑같아. 그럼 난 뭘 해야 할까? 지금 너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연기? 옛날처럼 프로필 돌리러 다녀야 되나? 아, 우울해진다. 안 되겠어. 민준아, 한 번 더 타러 가자. 지각 같은 여자. 100번 타. 네가 하얘질 때까지 타. 그렇게 팔짱 끼고 다녀도 돼? 너 있잖아,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찍혀봤자 인전대 막. 그럼 항상 이렇게 민준 씨랑 다녀? 우리 고딩 동창이야. 친구가 매니저면 좀 불편하지 않나? 안 친해. 매니저로서는 친하고 동창으로서는 안 친하다. 난 민준이 없으면 안 돼. 놀라운데? 문장만 놓고 보면 애정이 넘치는데 애정이 하나도 안 느껴져. 애정이 없으니까. 왜? 뻘하지 마. 정말 쉬는 날에도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일도 꾸밈없이 원래 그래요. 아, 절에서 살이 안 찌는 거구나. 밥도 안 먹고? 이건 다큐를 찍을 일이 아니라 병원 가서 CT를 찍었어야 되는 거였네. 초인이잖아, 이거. 아, 진짜. 얘 죽여줘. 나와. 주말 드라마? 감독님이 먼저 연락 온 거야. 소민 씨 스케줄 어떠냐고. 웹드라마 이어 주말 드라마. 난 주말 말고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하고 싶은데. 토? 이거 토요일 2회 분량 나가는 거잖아. 토만 나가는 거 말고 월, 화, 수, 목, 금, 토. 토토. 토토 드라마. 어감도 이게 훨씬 좋다, 야, 토토. 야, 복권이네. 걸리면 대박. 토토 확률이 얼마니? 뭐 게임마다 달라. 패할 확률이 높은 팀이 배당률도 높은 거지.
회사의 대박을 위해 패할 확률이 높은 팀에 날 거는 거네, 지금? 너의 영광을 위해 배당률이 높은 팀에 건 거지. 그리고 작가님도 주말에서 꾸준히 10% 이상 하는 작가야. 일단 대본만 봐. 1회만 볼 거야. 2회부터 재밌어. 민준이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준이, 너 이제 소민이 그만해. 네? 힘들잖아. 아닌데? 괜찮은데? 너 짬밥이 얼만데 여태 소민이 로드를 뛰어. 뭐, 저게 사장이면서 그걸. 해냄 ENT로 가. 팀장으로 가는 거야. 왜요? 잘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내가 너 보내고 싶겠냐? 우리 회사는 팀장만 4명이고 너 머리 컸는데 챙길 방법이 없잖아. 해냄이 솔직히 회사 규모도 있고 황 대표 깨끗하게 일하는 놈이니까. 아니, 넌 갑자기. 나도 너 보내기 싫어, 이 새끼야. 뭐야? 왜 또 표정이 아련해지지? 그쪽에서도 경력되는 자기 사람 없어서 고민하다가 너 좀 보내달라더라. 흔치 않은 기회야. 가서 잘해야 돼. 간다고 안 했는데요. 너 의리 있는 거 알아, 이 새끼야. 네가 나 생각하는 거 안다고. 괜찮아, 임마. 뭐라는 거야? 뭐야? 왜 울어? 뭐야, 임마. 아, 요즘 자꾸 연기를 해. 심지어 잘해. 왜? 그냥 있어. 응? 들어가자. 응? 뭐라고? 민준 씨가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응?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동의 없이 찍지 말라고 했지? 응, 미안. 근데 어디 회사? 그럼 소민이 매니저 그만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야 모르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지? 일단 내가 몸을 좀 낮출까? 사랑해. 내가 뭘 얼마나 잘못한 거야? 가자. 감독님, 굉장히 정직하네. 가자. 너 맘대로 해. 응? 아니다. 너 맘대로 하지 마. 뭔 소리야? 그만둬. 뭘? 내 매니저 그만두라고. 좋은 데서 스카우트 제의 왔다며.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해? 그만두라는데? 나 이거 노동법 위반이야. 갑질이라고. 열질 같은데? 바보냐? 기회를 왜 버려? 가. 싫어. 가? 싫다고. 내가 거절하는 자리에서 얼마 썼는데. 못 가. 영수증 처리해줄게. 수가 많이 남았어. 계산 내가 할 거야. 할 거야. 네가 해. 100만 원 나왔을 거야.
얼마입니까? 계산 이미 하셨는데요. 미친. 영수증 처리해준다며? 술은 안 돼. 술할 거면 이거 마셔. 소주 말고. 어? 왜? 궁상 맞아 보여. 내가 혼자 술 마시는 게 보여? 하긴. 너한텐 한 병이 딱 맞겠다. 집에서 혼수할 거면 이거 마셔. 와인 말고. 뭐야? 뭐라는 거야? 너 와인은 한 병 가면 아깝다고 다 마시잖아. 너 두어 잔만 하고 남은 건 버려 그냥. 너가 여기 짱이라며? 어. 뭐? 맞장 뜨게? 그럼 이제부터 네가 날 지켜. 뭐? 이제부터 네가 날 지키라고. 내가 왜? 내가 여기서 제일 예쁘니까. 뭐야? 또라이야? 네가 여기 짱이라며.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아, 그래? 우리 사귀는 거야? 몽둥이 그렇게 야무져? 찐답지 않게? 그치. 너무 야무졌지? 응. 소박하게 너의 꿈을 말해봐. 응? 나 뭐 없는데? 그래? 그럼 내 매니저 해라. 매니저? 응. 나 연예인 할 거거든. 그럼 네가 나 평생 지키는 거다. 그치? 아, 그렇게 되는 거야? 응.
안녕. 쳐 돌았냐? 왜 그래? 꿈이 생겼다. 깜짝이야. 뭔 꿈? 매니저. 어머 X봐. 옷 안녕. 스탑. 민준아, 너 못 나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네 마음대로 되면 여기야 뭐 사회봉사단체게? 너 어디 하나 잘라진다. 혼난다, 너네. 나 이민준이야. 감당할 수 있겠어? 졌어? 이겼어. 이긴 얼굴이 이래? 이겼으니까 이렇지. 차대기 시켜놨어요. 매니저 바뀌었어요? 아, 민준 씨 가기로 했구나. 거기 급한 일도 아니고 안 뛰어도 돼. 네. 그리고 차 대기 해놨으면 전화하지. 왜 올라? 아, 네, 죄송합니다. 뛰지 마. 숨소리가 조금 걱정돼. 아니, 숨을 안 쉬면 어떡해. 야, 안 간다고 했잖아! 완전 안젤리나 중에 그대로 똑같이 나. 저 좀 쉴게요. 자르든지 말든지. 고용 불안 사회에서 이게 뭔 그림이지? 이게? 야! 내가 대표야! 그 여기. 네. 네. 그렇게 서 있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뒤에 있지 마.
굿바이 한비. 잘 가요. 컷. 안 좋은 일 있는 거야? 연기를 못 하는 거야? 너 둘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배우가 무슨 카메라 앞에서 지 기분을 드러내? 어? 야, 카메라 앞에서 배우가 뭐 연기를 못 해? 야, 너 네 컨디션 맞춰서 할 거면 가서 개인 방송 하든가, 여기서 일할 거면 웃어라. 좋아서 죽겠다, 시원해서 죽겠다 하고 웃으라고. 명색이 일진 출신이 바이크도 못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쉬는데? 몰라. 꿈이 사라졌다. 다시 일진이나 할까? 내가 초, 중, 고, 도합 12년을 일진했잖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미친 짓을 왜 열심히 시기나 했을까? 그때는 평생 뺏어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대가리 받고 반성하자. 가고. 옆 사람이 해주는 솔루션 필요해? 응? 쓸데없는 말이라도 듣고 싶을 때잖아. 난 맘대로 생각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옆 사람이고. 해봐. 옆 사람의 입장으로. 왜 그렇게 힘들려고 애쓰니? 그만해. 사랑하는 사람이랑 떨어져 있는 거. 스타니 매니저니 그딴 생각하지 마. 세상에 대단한 사람 따로 없고 모자란 사람 따로 없어. 심지어 내 눈엔 민준 씨가 더 대단해 보여. 멋지고 위트 있고 늠름해. 그 마음이 하루 갈지 천년 갈지 그것도 생각하지 마. 마음이 천년 갈 준비돼 있어도 몸이 못 따라주는 게 인간이야. 시간 아깝다야. 어우, 속 시원해. 역시 이런 옆 사람이 있어야 돼. 나 먼저 갈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은정아, 느껴진 거야. 난 네가 오늘 한 말 중에 민준이가 대단해 보인다는 말이 제일 좋았어. 빨리 가. 응.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누가 출발?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덕질하게? 뭐, 부득질하게? 핸드폰을 왜 꺼놓고 지랄이야? 원래 잠수 타면 끄는 거야, 핸드폰은. 거기서 들어, 할 말 있어. 네가 나 좋아하는 거 알아. 아이, 뭐 개똥 같은 소리야. 알아, 다 안다고. 알아! 네가 자신이 없든 있든 그거 나 몰라. 그거 신경 안 써. 당장 내가 죽겠거든. 네가 보고 싶어 죽겠고, 어디서 굴러먹고 있는지, 딴 여자 만나는 건 아닌지, 내 생각은 하는지. 안 하면 죽여버려야지. 별별 생각 다 하는데 결국 네가 좋아 죽겠어. 이 마음이 하루 갈지 천년 갈지 나 그것도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알고 시작한대? 아무 말이나 한마디만 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일로 와봐. 그게 더 눈에 띄는 거 알면서 그러는 거지? 밥 먹자. 해줄게. 앉아 있어. 먼저 할 거 있어. 아, 젠장. 그게 방금 키스한 사람한테 할 소리야? 회사 그만둔다고 말했어. 그래, 이번 기회에 도망 못 가게 다리 하나 부러뜨려서 앉혀놓고 내가 먹여 살리면 되겠다. 안 도망가. 뭐 다리까지 없애. 해내면 돌아갈 거야. 나 이제부터 잘 나가는 사람 한다. 대표까지 할 거니까 5년만 기다려. 뭐야, 5년 동안 나 안 보겠다고? 부러뜨릴까 지금? 야, 너 안 보고 못 살아. 그 여태 못 느꼈어? 느꼈어. 우리 떨어져서 일하고 서로 바빠지더라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개뿔 그러지 말자. 매일 보는 거야. 싸우더라도 얼굴 보고 시원하게 멱살 잡고. 아니, 멱살은 아니고 뭐. 매일 보는 거야. 매일. 아, 너무 벌어든다. 입을 막자 그냥. 주인공으로 들어온 대본인데 한번 읽어보고 말해줘.
나 대본 읽었어. 회의 좀 하자. 내가 회사로 갈게. 너네 회사? 우리 회사? 너네 회사. 대본 좋아. 캐릭터가 재밌어서 메가히트까진 몰라도 화제성은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배우가 돋보일 것 같아. 무조건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치? 민준이가 대본 잘 봐. 내가 잘 보니까 제발 이번에 내 말대로 하자고요. 뭐? 솔직히 말해봐요. 주인공 역할 들어온 거 맞아요? 소민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시간 없어. 그러니까 소민이가 이제 하고 싶으면 이제 감독한테 말을 해서 감독이 오케이 하면 하는 거지. 말이 비슷한 듯 길어지면서 되게 달라지네. 그거는 그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바닥 생리가 그래. 뭔 소리야? 이 소민이라면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죠. 뭐 감독님 생각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 배우들이 많아서. 출연 작품 찾아봤는데 뭐 연기가 나쁘지 않던데? 그렇다고 해도 저도 이소민을 지금 결정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대학 동기라 미안하긴 하지만 그 이소민이 주인공으로 들어오면 조연 캐릭터에 센 배우들이 붙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뭐 난 주연이 역할보다 신의 역할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완전 이미지 캐스팅인데. 그게 이게 주인공 친구 역할을 주긴 좀 애매한 급이라 그쪽에서 거절할 거예요 아마. 난 거절하지 말라고. 어차피 그쪽 절대로 주인공 안 줘. 100%. 야, 내가 다 발라놨다니까. 야, 그러니까 자꾸 안 되죠. 바르고 다니지 좀 마요, 산티나게. 너 말 그렇게 하면 내가 되게 서운해할 줄 알지? 안 서운해. 산티 전략으로 20년 버텼어. 그게 어디 이 바닥에서 쉬운 일이야? 소민아, 내 말 한 번만 듣자. 내가 알아봤는데 그 역할 천이슬한테 들어갔고 천이슬이 되게 재밌었는데 걔 지금 로꼬 하나 할 타이밍이고 아마 걔가 하겠다고 할 거야. 그럼 그쪽에서 누구랑 하겠니? 천이슬하고 할 거야. 야, 소민이 자존심 상하게 왜 이렇게 솔직해? 너무 정확하잖아. 대표님이 더 기분 나빠. 말해. 아니, 친구 역할이 더 캐릭터도 좋고 후킹도 있는데요? 이게 누가 봐도 그렇긴 한데요. 이게 또 이 매니지먼트나 배우 입장은 좀 다른 거라서. 누구 다음으로 들어가느냐가 또 자존심 문제도 있고. 맞아, 주연하다가 조연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 아깝다. 저도 이 역할이 훨씬 매력 있고 어울릴 것 같은데. 더군다나 감독님이 연출하신다면. 손범수 감독이 올드한 거 많이 했지만 재밌는 캐릭터? 안 놓쳐. 잘한다고. 이 캐릭터 확실히 잘 만들 거고 무엇보다 너가 정말 잘할 거야. 이거 그냥 너야. 연기도 필요 없어. 뭐야? 이거 좀 깬 캐릭터인데. 너 깨. 충분히 깨. 그래? 응. 나 믿어. 너 깨. 그래. 깨긴 깨지. 아, 왜 나한테만 그래? 근데 이 역할이야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거절은 안 하겠지만 너 이거 잘못되면 다음부터 주인공 못한다. 이 바닥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못 올라와. 소민아, 미안하지만 너 조금 떨어졌어. 그리고 이 작품이 네가 다시 올라올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저 주인공 말고 좋은 작품, 좋은 캐릭터 하자고. 나 한 번만 믿고 가자. 야, 이 새끼야, 이 바닥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임마, 이 바닥이, 새끼야. 아, 너 자꾸 바닥 타령이야. 바닥에 그냥 내팽개쳐버릴까 보다. 내 말대로 하세요. 야, 내가 대표야. 너 그리고 왜 여기 와서 자꾸 이렇게 열심히 일해? 니네 회사 가서 해. 가자. 민준이 말대로 해주세요. 근데 며칠만 있다가 연락해요. 자존심 상하니까. 너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외롭나? 이 바닥에서 외로움과 20년 싸웠어. 그래서 뭐 어떡하고 싶은데? 이렇게 둘이 있을 때 내가 민준이 얘기도 막 하고 우리 알콩달콩한 것도 좋은 카메라로 기록하고. 응? 그러면 어떨까? 어쩌려고. 뭘 어쩌려고야. 여차하면 이소민의 로맨스도 삽입되는 거지. 멜로가 있어야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래도 되나? 안 되지. 근데 혹시 알아? 다큐 공개되기 전에 내가 민준이랑 결혼이라도 할지. 그럼 되지. 와, 너 민준 씨 많이 좋아하는구나. 적당히 할 거면 안 만나지. 그럼 민준 씨와 관련된 첫 번째 공식 질문. 아싸, 성은다.
해, 빨리 해. 너네 방구 텄어? 응? 그게 첫 질문이야? 아, 정말 강렬한 질문이다. 근데 투구 말고 할 게 없는데? 응? 나한텐 방구가 없으니까. 아, 방구가 없어? 응. 예상 못했네. 진짠데. 미안해. 화장실 다녀왔는데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나도 어떻게 통제가 안 되네. 차에선 좀 더 노력하자. 너미야. 방구를 인터셉트한다. 그건 일로 쌓은 거야, 사랑으로 쌓은 거야? 사랑. 정말 강렬한 사랑이다. 그와 함께라면 평생 방구 없이 살 수 있어. 그래라. 심각하네. 촬영이 예정보다 빨라져서. 그 문제로 그 표정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대본이 마음에 안 들어? 민준이가 마음에 안 들어. 응? 이 자식이 자꾸 자기네 소속 여배우랑 놀아나. 뭘까? 굉장히 진지한데 신빙성은 느껴지지 않아. 이 자식이 글쎄! 그렇죠. 뭐 회사 입장에서는 작품이 돋보이는 것보다 선주 씨가 돋보이는 게 우선이지. 선주 씨? 씨? 아, 그치. 그치. 그건 일이잖아. 누가 일하면서 여자한테 예쁘네 어쩌네. 아, 난 시나리오는 잘 봤고. 아, 선주 씨가 그 역할은 딱이지. 무용가 출신이니까 따로 배울 필요도 없고 꾸준히 운동해서 오히려 지금 라인이 더 예쁘잖아. 어, 그렇지. 아, 괜찮아. 말 놓네. 아니, 나야 선주 씨 편이지. 나는 어쨌든 드라마랑 영화 중에 고르라면 영화 타이밍 맞는 것 같고 제작사 속에서도 일수를 준 거니까 아직 시간 있어. 급하게 생각할 건 없고. 그래서 자신 없는 소리 왜 해. 잘하고 있고 이번에도 좋은 기회가 두 개나 온 거니까 이번 주까지 같이 잘 한번 생각해보자고. 야!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몇 번 말해! 그거 가지고 한밤중에 전화를 해야 되고 이게 고민이야! 네가 배우야! 밤에 전화를 하지 마! 끊어! 그게 놀아난 거구나. 분명히 일적인 느낌보다 더 줬어, 그녀한테. 잘 모르겠지만 민준 씨는 믿어도 되는 부류 아니야? 그 자식이 은근히 끼쟁이야.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 내가 그냥 잡아 죽인다. 민준 씨가 끼쟁인데 왜 여자를 잡아 죽여? 나한테 이성적인 대화 시도하지 마. 아씨, 짜증나. 내가 이 생각을 못했어. 거기도 당연히 여배우가 있지. 다시 데려와야 되나? 이 자식 지금도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울었어. 울었어도. 1년 울었어. 대본 정말 열심히 보네. 어, 나 대사 못 해요. 100번 봐야 돼. 어쨌든 노력한다는 거네. 내가 현장에서 대사 12번 연속 틀린 적 있었거든? 내가 마지막 씬이었는데 내가 계속 틀리니까 안 끝나 촬영이. 근데 그날이 어마어마한 혹한이었단 말이야. 영하 20도? 그런 날도 촬영을 해? 비만 안 오면 해. 근데 그날 얼어 죽기 전에 스태프들 눈에 밟혀 죽을 뻔했어. 차라리 얼어 죽으라는 듯이 노려보는데 그때 다짐했지. 내가 먼저 죽인다. 응? 실장급이 왜 샵까지 따라와? 우리 로드 빵꾸 났어. 근데 왜 네가 오냐고. 난 근면 성실하니까. 근면 성실하게 좀 맞을까?
전현이 너 나오라고 했지? 정말 뜨거운 연애를 하는구나. 안 피곤해? 은주 안녕. 그럼 안녕하세요 소민 언니. 아 내가 지금 일어나질 못하네. 손톱 말리고 있어서. 아 넌 손톱으로 일어나니? 무겁잖아 스톤이. 아, 무거워. 너 좋은 소식 들리더라? 아 영화배우가 영화하는 게 뭐 좋은 소식인가? 연애한다며? 했었지. 마지막 연애가 한 20년 전인가? 두 달 됐다며. 야구선수고? 나 야구 룰도 몰라. 자이언츠. 베어스거든? 뭐 어쩌라고? 어떻게 내가 패치 하나 붙여줘? 카메라 포커스 잘 맞추는 기자로다가? 아니 왜 같은 배우끼리 이래. 나 전 남자친구도 사장님한테 걸려가지고 완전 혼났단 말이야. 마지막 연애가 20년 전이라며? 한 달 전이야 그래. 지금 남친이 두 달 됐는데? 언니, 뭐 필요해요? 민준이 내 거야. 응? 나 민준이랑 사귄다고. 응? 우리 민준 오빠? 아, 김 실장님? 호칭 똑바로 하고. 그 예쁜 눈으로 3초 이상 쳐다보지 마. 대박. 너무 재밌다. 알았냐고. 네 언니. 가시게요. 언니 들어가세요. 사랑해요.